자, 얘기 들어보니까 요 설정 파일이 좀 애매하대요. 여기 보면은 웹 엑셀,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요 좀 애매하다 그러네요. 자, 웹 폼.xml 또 확인해 보면 폼.xml의 한 작업만 살펴보면 버전 설정, 그 다음에 JDBC 이거 폴더 등록하고 JDBC 설정했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쓰려고 자르 파일들 3개 이종객체 디펜던시 해서 저장했어요. 그럼 지가 알아 다운로드 할 거고요. 요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 있죠. 본인이 추가한 것들 여기 자르 파일 이렇게 등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웹 XML에는 우리 한글 설정하는 것만 복사했어요. 돼 있네. 필터만 등록했어요. 이거 말고는 안 건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 파일이 많으니까 헷갈리죠. 루트 서블릿 컨텍스트는 전혀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은 같은 파일이어가지고 루트 컨텍스트에 추가했거든요. 앞으로도 안 건드리면 되고요. 파일이 뭐가 있나 확인해 보면 어노테이션 드라이브. 이 골뱅이 컨트롤러 애노테이션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노테이션 쓸 수 있게 하겠다. 요거 추가하시면 되고요. 애노테이션 이미 돼 있어요. 이거 새로 만들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리소스 주소 요청하면 직접 갈 수 있는 폴더. 다른 데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고 요렇게 되죠. 앞에는 얘가 붙고 뒤에는 좀 JSP가 붙어서 홈 넣으면 리턴 값이 홈이면 홈.jsp가 실행이 되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주소를 변형시켜요. 근데 이미지 같은 애는 직접 들어와야 되니까 직접 들어오는 파일 경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턴 값에 앞뒤에 자르 파일 붙이는 작업 그 작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m.human.ex 이거 어떻게 되죠? com.human.ex 이 폴더를 컨트롤러 등록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애들이 전부 컨트롤러로 IOC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폴더에 만드셔야 컨트롤러가 돼요. 다른 폴더에 똑같이 만든다고 걔가 컨트롤러가 되지 않아요. 거기 스캔, 서블릿에 스캔되어 있는 다른 패키지도 하고 싶으면 복사해가지고 걔 그 패키지 이름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얘 변경해서 다른 패키지로 바꾸던가. 자, 서블릿은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 여기에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충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데이터 소스 DB 연결할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이거 섹션 SQL 섹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마이바티스 쓰려면 SQL 세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팩토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 소스랑 XML이랑 매퍼 파일이랑 합친 거죠. 그 다음에 SQL 세션을 IOC에 올렸죠. 그럼 얘를 가져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모델들 요 서비스 클래스도 IOC 있어야 올라와 있어야 딴 데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컨트롤러에서 주입해서 쓰고 있죠. 모더 서비스 그러니까 IOC에 등록해 저기 얘를 스캔하도록 해야 IOC에 들어가서 가져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XML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바티스 사용 방법은 DB 연결하려면 폼에 XML 등록하고 3개 있잖아요. 폼에 XML 등록하고 이거 4개죠? 4개 등록하고 근데 이거 파일 복사를 먼저 하셔야 에러가 안 나요. 얘를 먼저 넣으시고 이거 복붙하고 혹시 거꾸로 해서 이거 에러 나면 지웠다가 다시 등록하셔야 에러가 사라지더라고요. 지웠다 컨트롤 C 저장하고
컨트롤 X 저장하고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료 파일, 필요한 자료 파일들 다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매퍼 컨피그 파일. 컨피그 파일은 임포트 같은 애라 그랬죠. 필요하면 넣고요. 없으면 뭐 안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보드 매퍼에 아이디로 이 아이디로 구분을 해요. 아이디가 여기 뭐예요? 보드 DAO에 메소드 이름 create read update delete 매퍼 이름 create read update delete 아이디랑 메소드 이름이랑 같으셔야 돼요. 네임스페이스도 이름 맞추시고요. 당연히 그럼 저 쿼리 쪽에 샵 쓰고 써놓는 거는 맥의 변수요. DAO 가면 맥의 변수 있잖아요. BNO 그리고 객체 들어왔을 땐 객체 필드 명이라 그랬잖아요. 멤버 VO 가면 이거 있잖아요. 컨트롤 C 해서 매퍼 가서 붙여넣어봅시다. 컨트롤 V 해보면 갔잖아요. 갔잖아요. 됐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연결을 한다고요. 그 자동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서비스에서 한 것 같은데 서비스에서 모델에서 이거 여기 마이바티스 관련 XML 파일 여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매퍼 dao.class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은 dao에 여기에 있는 메소드 이름과 매개 변수 넣어서 알아서 매퍼를 돌린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DB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죠. 서치 컨트롤러에서 요청하면 객체를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바로 가져다 쓴다고요. 바로 가져다가 바로 가져다 쓴다고요. 됐죠? 그리고 이거 얘 받자마자 자동 등록될 거예요. 세터 게터 안 해도 이거 모델 어트리뷰트 CRI 하면 이거 자동 등록되잖아요. 뷰에 CRI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만들어서 페이지 등록했고요. 얘는 얘도 모델에 등록되어 있죠. CRI. 됐죠? 뭐 검색하고 리스트 담고 많이도 담았네. 페이지 만들어서 담고 CRI 담겨져 있고 세 개 담겨져 있겠네요. 그럼 이제 리스트.jsp 가면 다 쓰고 있겠죠? 어디서 쓰나 볼까요? CRI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본인들 모르는 거 이거 HTML을 모르니까 이거 뭔 소린지 모르는 거지. HTML 옵션을 명확하게 알면 이게 감으로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거 옵션 셀렉트 옵션 하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선택돼 있는다고요. 근데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거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셀렉티드라는 속성을 써주셔야 돼요. 값은 없고 이렇게 셀렉티드 하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뭐 설마 옵션 자체가 뭐냐면 이 셀렉트 자체가 클릭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셀렉티드 하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럼 여러 셀렉티드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멀티도 있긴 하지만 얘는 멀티가 아니에요.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CRI 아까 담았잖아요. 거기에서 search type 검색 타입을 널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애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 사망연산자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앞에 게 true면 selected가 남죠. 그럼 문자열 selected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 out 위치에.
요 아웃 위치에 찍히면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없어지고 셀렉티드가 되면 아까 써준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셀렉티드 하고 가로 닫고 이만큼 실행 결과죠. 요거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만 선택되겠죠. 그 작업 if문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럼 이전에 t로 검색해서 이 페이지 오면 t가 선택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꼭 다 쳐서 해보세요. 제가 직접 치면서 하면은 본인들 치느냐고 정신 없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부터 가정 끝날 때까지 계속 쳐야 되지. 끝나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요. 저번 기술에 쳐졌거든요. 쳐주면 저도 좀 편해요.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설명하면서. 근데 치고 나니까 정말 치다가 끝나더라고요. 화이팅 하시고. 쉬운 게 없어요. 스스로 극복하려면 시간, 공부하는 시간 더 늘려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때그때 계속 물어보고 그걸 계속 설명 듣다 보면 조금씩 해결돼요. 포기하시면 답이 없고요. 이거 할 때 지금 아쉬운 점이 프로젝트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주말에 프로젝트 좀 천천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놓으세요. 스프링 해놔야죠. 왜냐면 일정을 보세요. 지금 8월이에요. 프로젝트 스프링 또 한 달 한다 그래도 아주 촉박하진 않네. 여러분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나 스프링 아직 한 너무 빨리 나가나? 아니, 적절할 것 같아요. 자, 하여간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물어보는 거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스프링 정도만 돼도 보시면 이게 문법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가 문제여가지고. 자,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부터 해줘야 되나? 다시 해줘요? 처음부터? 일단은 한번 끝내놓고 고민해봅시다. 어차피 좀만 더 하면 끝나니까. 설명이. 자, 그래서 리스트 해가지고 아까 여기 설명하다 마무리한 것 같네요. 요 상단했고 중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리드 페이지로 이동하고 있죠? 리스트에 리드 페이지. 그 다음에 마켓 페이지 마켓점 메이크 서치.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봅시다. 페이지 마크에 이거 뭐야? 매개 변수가 페이지죠? 본인이 1 넣으면 1번 페이지로 세팅해가지고 얘는 우리 기본 10으로 해놨죠? 페이지는 1, 퍼 페이지 넘은 10 하고 걔를 리턴해주고 있죠? 이거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리가 나와요. 물음표 이거 실행하면 페이지 1 넣고 실행하면 페이지는 1 m% 퍼 페이지는 10. 기본 10 값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요런 쿼리 문자료를 만들어 준다고요. 요 클래스가. 그럼 그 문자료에 리턴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여기죠? 그 문자를 리턴되면 make search네? 다시 갑시다. make search 밑에 거죠? make search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문자열에 페이지 1 and 페이지 뭐야 퍼 페이지 넘
뭐 10, M%. 서치 사용자가 선택했으면 선택한 게 나오겠죠. 서치 타입은 뭐 C 그럴 거예요. C나 뭐 그런 거. T면 타이틀이면 T.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뭐 이 값을 88 넣었으면은 키워드는 88 이런 쿼리 스트링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해 준다고요.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쿼리 스트링 문자열. 됐죠? 그 다음에 보드 부유는 아까 리스트에 보드 부유를 담고 있잖아요. 10개, 한 페이지에 10개씩 담으면 10개의 데이터가 반복되면서 찍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메이커 점 프리뷰 페이지 메이커 점 스타트 페이지 이거는 밑에 페이지 메이커 만드는 거죠. 페이지 메이커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클래스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카페에 링크 걸어놨어요. 이거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야 돼서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댓글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테이블 꾸미기 이건 뭐야? 이건 힌트고 이건가요? 이거였나? 뭐였더라? 이거 여기에 있나? 응? 여기야. 자, 다시 찾아드릴게요. 못 찾겠네. W3 스쿨에 저거 본 이쁜 거 있더라고요. 하우투에 파라그래퍼라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 맞나? CSS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페이지네이션 있네요. CSS에 있네요. CSS에 페이지네이션 여기 가셔가지고 요거 두 개 복사했어요. 그럼 요렇게 이쁘게 모양 나온대요. 아닌가? 아 맞군요. 요게 요런 모양이고 요게 요런 모양이고 요게 요런 모양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하여간 그렇대요. 어 이걸 복사할 걸 그랬다. 이게 이뻐 보이네. 이렇게 돼있죠? 요거 이렇게 가셔가지고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려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클래스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등록돼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 요 CSS 복사해서 어디로 간 거겠어요? 우리 얘는 div 페이지네이션에 a 했고요. a들 있죠? a 태그들 있죠? 그 다음에 CSS는 어디 등록해야 되겠어요? 템플레이트 가야 되겠죠? 리소스에 CSS에 템플레이션 여기 갑시다. 여기 가서 맨 밑에 추가해 봅시다. 아까 저는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모양을 좀 바꿀 거니까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여기 저장하면은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CSS는
얘네가 캐시를 사용해가지고 잘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저는 이거 실행해가지고 자,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들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요거 오늘 해놓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쳐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같이 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본인이 주말에 좀 보세요. 다른 거 정리할 것들도 빨리 정리하시고 보세요. 바로 적용이 됐네요. 이거 혹시 적용이 안 될 때 있어요. CSS를 변경했는데 적용이 안 될 때 있어요. F12 누르시면은 여기 창이 뜨는데 여기 네트워크 있어요. 여기서 디서블 캐시를 체킹하신 다음에 이 창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떠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은 캐시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캐시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 등록돼 있는 애를 안 읽어오고 바로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디서블 캐시 뭐 디서블 캐시 누르시면 이거 체킹하시면 네트워크 탭에 있어요. 캐시를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직접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변경해서 CSS 변경해서 적용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 요거 여셔가지고 이 창 닫으면 적용이 안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적용이 돼요. 사용하시면 해결이 돼요. 자, 됐죠? 이건 다음 주에 같이 해봅시다. 뭐 어차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두 달이나 남았는데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고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합시다.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들까? 하고 일단은 이전에 했던 요 공사도 좀 확인해 보세요. 일단 오늘 설명하던 건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자, 리스트에서 그러면은 금방 설명했던 것들 가지고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그래프는 어때요? 페이지 메이커 있죠? 이거 가지고 페이지 메이커 페이지 만드는 거죠. 처리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각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해봅시다. 각가지 작업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일단은 뉴 보드나 글쓰기 같은 애죠. 눌러볼까요? 뉴 보드 이렇게 오고요. 글쓰기 이렇게, 이거 글쓰는 페이지로 오고 있죠. 이거 한번 쫓아가 볼까요? 보시면은 걔가 뉴 보드가 얘잖아요. 예, 아이디가 뉴 BTN. 걔 클릭하면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셀프. 여기까지가 셀프인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레지스터. 그리고 아래 거는 옛날에 만든 버튼이에요. 같은 애예요. 이거 클릭하나? 이거 클릭하나? 같은 애예요. 가고 있죠? 클릭하면. 그 다음에 서치 버튼은 어디로 가요? 서치 버튼 얘는 검색을 변경하는 거죠. 얘도 클릭하면 일로 오죠. 이게 실행이 되는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리스트에 같은 페이지죠. 요 리스트에 메이커 페이지 메이커 쿼리 1 첫 번째 페이지로 메이커 쿼리를 만들고요. 이거 페이지랑 퍼 페이지만 있죠.
현재 페이지 새로 검색한 애니까 1번 페이지로 세팅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치 타입과 키워드를 새로 선택한 문자열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 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서치 타입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걸리겠죠? 서치 타입이랑 뭐예요? 서치 타입이랑 걔가 T냐 뭐냐. 왜냐면 이거 선택하면 밸류가 T가 날아가니까 여기 선택해 가지고 전송했으면 T가 서치 타입에 들어있을 테고, 그리고 T에 걸리면 얘가 요 문자열이 남아서 요게 셀렉티드 된 게 되겠죠. 그러면은 검색하고 나서 검색 페이지에 뭘 검색했나 나오죠. 해볼까요? 이거 뭐 짝대기가 들어가 있어.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잡고 갑시다. 컨텐트에 이거 왜 밸류 C. 아, 그러네요. 이거 닫아서 닫혀 있네요. 자, 됐죠? 네, 검색해가지고 이리 오면 되는 거고요. 네, 검색해서 다른 거에 들어오면 여기 세팅 되잖아요. 찾아서 그대로 검색한 결과. 그리고 검색한 결과가 8 나오고 페이징도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요거 처리하는 거 해드리고, 요 중간에 클릭하는 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징 클릭하는 애. 페이징 클릭하는 애는 페이지 메이커. 메이크 서치, 얘 풀로 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이거 소스 보기 해볼까요? 요 부분을 소스 보기 해볼까요? F12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소스가 나오고 있죠.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를 클릭하면 퍼 페이지가 1이고 페이지 넘은 10. 이거 검색한 내용이 있으면 검색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죠. 2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2고 이 선택한 애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세팅되어 있죠. 그 작업을 프로그램에서 한 거예요. 이거 예전에 JSP에 할 때 했던 것들이고요. 처리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처리가 끝난 거죠. 이걸 통해서 클릭하면 이동할 페이지에서 다시 리스트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메이커.서치는 어떻게 돼요? 페이지 메이커.서치. 비에노도 추가했네. 자, 얘는 뭐 클릭하면은 이제 어때요? 네 개의 정보를 계속 가지고 모든 사이트 다녀야 원복할 때 그 원래의 모양을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읽을 페이지를 추가로 더 넣은 거죠. BNO 해가지고 읽을 페이지를 더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요거 클릭하면 이제 일로 가겠죠. 자, 리스트 S 모드 리스트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요. HREF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썼대? 풀 이름으로 안 쓰고 하여간 뭐 끝났고요. 이런 애들 때문에 나중에 링크 막 깨지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선언을 할 거냐, 참 그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홈 컨트롤로 가봅시다. 서치 크리테리아 가봅시다. 아니 이게 아니네. 컨트롤러 갑시다. 서치 보드 컨트롤러 갑시다. 여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리드, 아까 리드하고 비에노 갖고 와 있죠? 그거 처리하는 부분 가면 일로 오겠죠? 리드에 비에노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값이 여기 들어오고 나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리드에 비에노 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리턴 값이 없으니까 read.jsp로 가겠죠? 근데 뭘 담고 가는지 잘 확인하세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따로 등록 안 해도 자동으로 등록돼요. 응? 비에노 받아서 여기 쓰고 있죠. 따로 이거 얘도 쿼리 스트링으로 따로 비에노 추가했잖아요. 다시 가볼까요? 어디 갔나? 따로 비에노 추가했죠? 자, 그래서 리드 페이지 서치 보드 컨트롤에 리드에 어때요? 요거 사용자 비에노랑 나머지 4개는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크리라는 이름으로 모델의 실코 자, 그럼 리드 가봅시다. 리드 페이 리드.jsp 가면 이거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죠. 예전에 했던 거에서 얘 4개 정보가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4개 정보가 더 추가됐어요. 뭐 하는 애요? 페이지 구성하는 애죠. 서치 정보랑 키워드, 페이지, 퍼 페이지 넘 이런 애들이 더 추가됐고요. 비에노도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읽고 modify remove list all 처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요 버튼 처리한 거죠. remove는 remove로. 자,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어요. modify는 modify로. 자, 쉬었다가 합시다.